동국CM이 세계 최초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컬러 강판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동국제강그룹의 냉연 사업 법인인 동국CM이 개발한 새 기술은 컬러 강판 제조 시 도료로 쓰이는 페인트 등의 사용을 줄이는 대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환경 친화성을 높였습니다. 동국CM은 이 기술로 리본 그린 컬러 강판 1톤을 생산하면 500ml 페트병 100여 개를 재활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리본 그린 컬러 강판은 기존 제품의 외관과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고 세탁기, 건조기, 냉장고 등의 형태 변형에 대한 물성도 확보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